4명 셰프 겸 유튜버 정창욱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는 유튜브를 통해 술 먹방을 해왔던 터라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많은 누리꾼과 구독자가 실망감을 표출했지만 정창욱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단독 신세 앞 판사는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야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정창욱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더했습니다. 제1교포 4세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식당 금산제면소를 운영 중인 그는 압구정에 2호점을 낼 만큼 소위 잘 나가는 셰프입니다. 구독자 13만여 명을 보유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창욱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후에도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던 게 드러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4일 뒤 올린 영상에서도 지인들과 술 마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창욱의 음주운전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지난 4일, 5일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 구독자 수는 천여 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에 띄는 수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일까? 그의 입은 아직까지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정창욱은 평범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과거 방송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등에 업은 그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가게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소통해왔던 이들을 생각했다면 사과든 변명이든 자신의 입장을 내놨어야 했습니다.